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아직도 코로나가 물러나질 않는 데다가 비행기 티켓값 역시 무섭게 하늘을 칩니다. 이래저래 여행에 발을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단비 같은 시간이죠.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매 시간 외국인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시내 체크인 오늘의 가이드가 돼주실 분 모실게요. 비정상회담, 톡파원 25시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벨기에의 매력을 전파하는 분이죠. 봉주르 줄리안 씨. 봉주.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 킨탈트입니다. 봉주 봉주. 봉주. 발음 괜찮으신데요? 네.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말았거든요. 조금 배우다가. 진짜 불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근데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든 거 많아가지고. 맞아요. 남성 단어도 그렇고 막 이런 걸 왜 있는지. 맞아요. 비교. 주변에서 많이 시작했다가 포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연옥님이 지금 틀었는데 줄리안이 그 깨방정 줄리엔이군요. 경선 안내 듣고 싶다고. 아, 네. 아, 너무 기대된대요. 아, 네. 제가 경선 안내라는 노래를 옛날에 낸 적이 있는데 막 잘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 예. 아, 아시는군요. 경산났네. 네. 한 17년 전에 나왔던 16년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네. 와, 오래했군요. 어쩌다 보니. 세상에. 네. 윤주님, 저 세 달쯤 전에 강남역 근처 핸드폰 AS 센터에서 봤었대요. 마스크 뚫고 나오는 그 잘생김이 너무 멋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핸드폰 고장 나셨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어떤 것 때문에 갔는지. 하여튼 그러나셨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0270님이 오늘은 벨기에 여행 들으러 출석이요. 여행 못 가니까 이야기로 즐길 준비가 됐대요. 좋아요. 요새 그렇게라도 여행 가는 거 좋죠. 네. 네. 최근에 벨기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 한참 동안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 잘 안 갔는데 근데 올해는 좀 최대한 많은 시간 보내려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에서 1월까지 잠깐 있다가 그리고 올해 봄에도 잠깐 갔다가 그리고 겨울에도 또 가요. 와. 그리고 잠깐 또 유럽 보러 갔었어요. 이제 여름에. 왜냐면 가족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이 결핍증 생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 좀 포기하더라도 가족이랑 꼭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련했는데 마지막 벨기에 이제 봄에 갔습니다. 봄에. 아, 그랬군요. 벨기에 봄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뭔들 안 좋겠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고향 가서 뭐 오랜만에 뭐 드셨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채식 하거든요. 네, 이제 비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기에에서는 원래 이제 제가 좋았던 레스토랑 말고 요새 새로운 레스토랑 많이 가게 되는데. 네. 근데 요새 워낙 비건 음식도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이제 감자튀김도 많이 먹고. 저 벨기에는 감자튀김의 나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건 초콜릿도 이제 우유 안 들어간 거, 버터 안 들어간 거 요새 되게 맛있게 나오거든요. 저 비건 초콜릿도 막 엄청 먹고. 그리고 우리 엄마 또 그리고 이제 누나도 워낙 이제 옛날부터 좀 채식인들 아니시지만 근데 이제 그런 레시피 많이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엄마 아빠랑도 요리도 하고 또 저는 대체육 활용해가지고 뭐 엄마식 미트볼 이런 것도 오랜만에 먹고 잔뜩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와플도 먹었어요. 와플도. 비건 와플. 비건 와플. 비건 와플 있군요. 네네. 아니 벨기에 진짜 꼭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향 자랑을 좀 해주세요. 어떤 나라인가요? 일단은 유럽의 수도라고. 네. 저는 여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친구 없으니까 옆에 다니엘 있거나 알베가 있으면 표정 가치가 안 좋아지는데 유럽 연합의 수도는 맞는데. 네. 저는 그냥 짧게 유럽의 수도. 본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수도고. 네. 굉장히 사실 건물이라거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되게 예뻐요. 근데 일단은 성 보러 주로 뭐 프랑스 가거나 뭐 독일 가잖아요. 네. 근데 제곱킬로미터당 가장 많은 성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벨기에예요. 와. 그래서 성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벨사유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 몰린 데 없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벨기에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갔던 거라 겐트란 도시 제가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네. 겐트란 도시 크리스마스 때쯤에 갔는데 정말로 영화 세트장인 줄 알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 중세시대 예뻐요. 도시에다가 여기저기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 관광지 아니다 보니까 사람 사는 맛이 나요. 그래서 진짜 맛집. 관광지들 위한 맛집 아니에요. 현지인 맛집. 현지인 맛집. 네. 그리고 매장들도 그냥 단순히 그런 뭐랄까 그런 기념품 아니라 진짜로 예쁜 뭐 옛날 그런 뭐 제품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시 봤어요. 그런데 좋아요. 네, 저희 친형도 사실 벨기에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친형 스페인 살아가지고 아예 날씨도 안 좋고 이런데 왜 가 했는데 이번에 겐트 가면서 막 오 너무 좋은데 너무 이러고 되게 그러죠. 자랑스러우셨었어요. 겐트 여러분 체크해 두세요. 네. 아 너무 꿀 정보네요. 네네네. 아, 근데 벨기에 영화 뭐가 있나 싶은데 한국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뭐 대표적인 뭐 영화에 대한 뭐 인물 뭐 영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유명한 거 있긴 있어요. 사실 벨기에는 또 북쪽하고 또 남쪽하고 또 나뉘어지고 이제 북쪽에 네덜란드 쓰고 남쪽은 이제 불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장도 벨기에 내에서도 네. 나눠져 있어요. 아, 근데 벨기에가 경상도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만의 영화 시장 있고 경상남도만의 영화 시장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영화들은 사실 프랑스랑 이제 제작 같이 공동으로 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에 이제 뭐 벨기에 배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벨기에 영화에 뭐 프랑스 배우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리에즈시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거기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르데뉴 형제인데요. 아마도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칸 영화제에서 떼야 될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워낙 거기 상 많이 이제 휩쓸려가지고 뭐 로제타랑 더 차일드로 이제 두 번의 황금 이제 종려상을 타셨고 그다음에 로나의 침묵으로 각본상 자전거 탄 소년 심사위원 대상 소년 아메드로 또 감독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올해는 또 75주년 특별상까지도 수상하면서 정말 칸 영화제 역사상 가장 많은 상 받은 감독이 되기도 했고 정말 벨기에의 자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신이라서 이제 뭐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거기 가면 무조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진짜 좋아하시면 저희 동네 사람만 만났을 때 나는 다른 형제 좋아한다 그러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 친밀함을 느낄 수 있네요. 뭐 로제타 로나의 침묵 너무 좋았죠. 또 벨기에 하면 또 유명한 또 컨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아, 네. 만화. 네. 네. 만화의 나라라고 솔직히 많이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스머프도 벨기에 거고 뭐 땡땡도 뭐 벨기에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 많은데 한국에서 좀 덜 유명하지만 유럽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뭐 르갓이라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모양 한국에서 이번에 번역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한국에서 또 큰 만화 축제 하잖아요. 부천에 네. 근데 이제 해외 이제 외국상 대상 탔던 분도 이번에 벨기에 사람이었어요. 네, 원자폭탄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읽으면서 저는 눈 뗄 수는 없어서 잠이 포기하고 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한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굉장히 너무나 흥미롭게 이 원자폭탄 어떻게 만들어진지라고나 역사 사실 이제 근본으로 했던 거라서 굉장히 재밌고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아하, 정말 많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내 체크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뭔가요? 네, 이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얼마 전에 사실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콜 들어왔을 때 봤더니 바로 제8요일, Le 8e jour입니다. 제8요일 너무 좋았죠. 저는 비디오로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아, 비디오도? 네.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금도 수장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읽을 수 있는 기계는 아직까지 소장하고 계시나요?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정말 진짜 영화는 찐.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맛이 있어서. 그렇죠. 네. 네네. 96년에 만들어진 제8요일 자코반 도마엘 감독의 작품이고 다니엘 오떼유, 파스칼 디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연 배우 두 명이요. 제49회 칸 영화제에서 공동 남우주연상으로 네. 수상을 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리안 씨가 간략하게 또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두 명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네. 이 두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굉장히 성공한 세일즈 기법 강사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팔아야 되냐. 사람 눈 보면서 항상 진정성 있게 말하라.
그리고 뭐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세일즈 방법 가르친 사람이지만 진작 본인의 삶에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하고 별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분이 이제 아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는 다른 인물 만났는데 바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요양원을 뛰쳐나온 다운 증후군 청년 조지 에케를 갑자기 자동차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갑자기 함께 이 줄거리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리는 처음에 조지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다가 순진한 영혼 가진 조지에게 점점점 마음 열고 그리고 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의 도움을 받아서 멀어졌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조지는 그런 아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아리기 있어서 먹지 못했던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 영화 보면 참 배경이 예뻤는데 여기가 다 벨기에였군요. 네. 여기 벨기에로 찍었게 됐고 네. 사실 이제 다운 증후군이란 왜냐면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 네, 배우를 이제 출연시켰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주제로 다른 영화들은 대부분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인간미 있게 다뤘기 좋았어.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장면 중에서는 전 되게 좋았던 장면 하나가 이제 아리가 갑자기 가족을 보면서 이제 계속 와이프랑 아이를 못 보게 하니까 약간 이제 이성을 잃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운 증후군 신드롬 가진 사람의 가끔씩 이성을 잃게 되는 것과 뭔가 이제 비슷해서 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가르치고 이 조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알이 아니면서 진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다운 증후군 가진 사람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 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진짜로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삶이 살고 있는 그냥 우리랑 조금 다른 삶이 겪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되게 느끼게 돼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 특히 맞아요. 저는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8요일에서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는요. 바로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바츠콜라 조르 슐세 아니 바츠콜라 왜 왜 있었어 왜 어떤 장면이죠? 네, 브뤼셀에서는 한 초콜릿 가게에서 조지가 이제 눈 떼지 못해요. 그런 조지를 이제 차에 태우려고 아리가 갑자기 초콜릿 한 상자를 사서 이제 유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초콜릿 버리게 되면서 조지는 굉장히 삐지네죠. 아리 나빠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조지는 초콜릿 아레르기 있어가지고 그 전 장면에서 보였던 거 있는데 먹으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싶으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죠. 벨기에 초콜릿을 어떻게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다른 나라 초콜릿 드시면, 뭐 독일 초콜릿 드시면 단일 없으니까 편하게 마실 수 있는데 그냥 버려도 뭐. 독일도 맛있지만 벨기에 초콜릿 맛있죠. 네, 장난입니다. 네. 브뤼셀은 어떤 곳이에요? 네, 브뤼셀은 벨기에 수도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럽연합의 수도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유럽에 있는 수도 중에 가장 이제 녹색 수도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녹색수도.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뭐 이제 브뤼셀 하면 뭐 오줌사계 동상 아니면 그랑플라스 이상 잘 못 가봤지만 조금만 약간 다른 데 가면 아주 아름다운 공원, 숲도 도시 안에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벨기에 초콜릿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벨기에 초콜릿이 뭐가 좀 더 다른 거예요? 왜 더 맛있죠? 일단은 벨기에 초콜릿은 좀 더 맛있는 게 이 장인 문화 때문에 같아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유명한 브랜드 초콜릿보다는 벨기에 가면 매년 이제 장인들에게 상 타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플라린이라는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플라린? 플라린? 주로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초콜릿이긴 한데 동그란 초콜릿에다가 안에 뭐가 이제 내용물 들어가 있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최초 개발한 사람도 벨기에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약국의 아들이었는데 손자였나? 뭐 아들 마치 가족이었는데 본인의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라거나 이런 게 약 쓰다 보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조금 이제
거트려서 이제 젖혔던 거죠. 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영감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그 초콜릿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역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인 정신 이런 노하우 같은 거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이제 그 고의 미요라는 약간 미슐랭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매년 최고 브뤼셀 초콜릿 장인 이게 상정을 하는데 그걸 보고 그 맛집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도 벨기에 갔을 때 거기 한 장인 찾아가지고 이제 로항 제호인가 한국에서 어차피 안 팔아서 말해도 돼요. 로항 제호라는 초콜릿 장인 이제 가서 샀는데 네. 그분도 비건 초콜릿도 만들어요. 근데 2019년도에 최고 브뤼셀 상 받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개 사가서 이번에 제가 요새 하고 있는 토파원25시에서 제가 이제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찬원 씨도 네. 와 진짜로 이런 초콜릿 처음 먹어봤다고 하고 다들 완전 너무 좋아하시고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네네네. 저희 계속 부르죠. 네, 우리 그러면 언젠가 또 얻어먹을 수 있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왠지 다음에 제가 벨기에 갔다 오고 나서 네. 섭외 들어올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제발. 좋아요. 네, 아, 또 벨기에 하면 어떤 음식들 와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음식들이 유명하죠? 아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마튀김 와플 우리 사실 살찌는 거 되게 잘해요. 맥주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살찌는 거 네, 한국에서 또 미용실에서 네. 다들 이제 되게 익숙한 커피랑 먹는 캐피향 엄청나는 그 딱딱한 과자 아시죠? 네네. 로땡 과자. 네. 그게 우리나라 송편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명절 때 먹는 음식인데. 먹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쯤에 벨기에만의 그 전통 더 오래된 이제 크리스마스 있어요. 상니콜라라고. 그때 되면 나오는 건데 그 그랑플라스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벨기에 건립보다 더 오래된 가게 있거든요. 1829년도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런 매장 하나 있는데 친구들에게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네, 정말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벨기에는 좀 과자의 나라이기도 한데 또 제가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벨기에 맛있는 채식 식당 좀 찾다가 세계 가장 맛있는 비건 레스토랑 상 받은 곳이 바로 브뤼셀에 있어요. 미슐랭 그린스타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상도 받고 등등 했는데 이제 유미스 허덩스라는 가게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고맙게도 이분들이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네. 한국 식당이랑 콜라보를 시켰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벨기에 돌아갔었는데 이번 주 내일이구나. 내일 네. 목요일 날 한국에 있는 사찰 음식 이제 대가 한 분 이제 요견순 셰프라는 분 계시는데 네. 정관스님 오른발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분들의 식당 가서 지금 네. 내일 거기서 같이 콜라보 이제 메뉴를 선보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요새 가면 누나랑 네. 꼭 가보는 곳이 거기예요. 꼭 가봐요. 아쉽네요. 제가 비건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 너무 네. 그냥 맛있어요. 너무 맛있구나. 너무. 아니 벨기에 가야겠네. 듣다 보니까 벨기에 꼭 가야겠어요. 네. 네.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네네. 그럼 영화 제8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떠나볼 장면 또 만나볼까요? 네. Vous parlez français? Do you speak English? 아, 네. 어떤 장면이죠? 네. 아리와 조지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만나고 나서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는 잠깐 차 안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말이 없는 거예요. 조지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 강아지가 치였고 그러니까요.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슬픔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로 한국어로 계속 저기 불어로 계속 한국어로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류가 나왔네요. 네. 불어로 계속 하는데 답변 없다 보니까 아 외국인인가? 라고 해서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 라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조지가 계속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는 테이프 같은 거 계속 들어서 네. 그래서 갑자기 영어 나오자 갑자기 이제 영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My name is 조지. 근데 이제 다음 그러면 아 그러셨냐고 뭐 어디서 살아요 물어보는데 조지는 이제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배웠던 대로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 장바는 노란색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 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냐 했다가 갑자기 나도 다 알아들었어 라고 같이 다시 불어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약간 만나게 되는 엄청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기도 해요. 이 장면은 그러네요. 사실 되게 슬픈 상황도 굉장히 좀 가볍게 그 재밌게 만드는 인간미 있게 만드는 이 감독이 굉장히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다시 봤을 때 한국 자막으로 또 됐던 거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 댓글 봤던 것 중에서 내 마음은 울고 있지만 내 얼굴은 웃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고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 주지만 또 굉장히 밝고 많은 즐거움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영화 자체는 굉장히 밝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 영어도 쓰고 뭐 네덜란드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와 정말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네. 근데 사실 영어는 벨기에에서 쓰진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공용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북쪽 네덜란드, 남쪽 프랑스어, 브뤼셀에서 네덜란드, 프랑스어, 그리고 조그만 지역에서 독일어 쓰는데 네덜란드 쓰는 지역에서는 뭐 구청에 가시면은 불어로 서류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작은 나라인데도 굉장히 복잡한 나라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해지겠어요. 이것저것 다 저는 네덜란드 못해요. 아 진짜요? 아,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군요. 아 너무 아쉽네요. 우리 벌써 마무리해야 된대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같이 할게요.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오늘은 줄리안 씨와 벨기에 여행 떠나봤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이 덕분에 사실 이 아빠가 얼마 전에 저한테 다시 영화 보라고 갑자기 하셨는데 다시 보게 됐고 갑자기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랄까 또 영화에 대해서 가끔씩 깊게 또 얘기하신 자리 없다 보니까 저 여기서 또 뭔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했고 다음에 또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영화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뭐 유럽에 수도다 보니까 다음에 유럽 영화 어떤 거 불러도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 영화 알베르토보다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제일 말을 잘하신다고 해드렸더니 너무 또 좋아하셨어요. 그 말 듣고 싶었다고. 아, 예, 맞아요. 아, 또 센스가. 아, 진짜요. 너무 제일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의 신의 초대석은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정희루 씨, 김슬기 배우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영화 제8요일에서 루이스 마리아노의 마망 라 뿔리벨 드 몽드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야,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멋지세요. 너무 이렇게.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희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